네, 안녕하세요. 전상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스코드 커버리지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그 커버리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버리지의 구성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구문, 결정, 조건, 그리고 결정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건에는 개별 조건식과 전체 조건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개별 조건식과 전체 조건식. 그리고 커버리지 종류는 뭐가 있죠? 구문, 결정 조건. 저 구성 요소와 같죠? 구문, 결정 조건. 이세 개는 구성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처리한 조건 결정. 그 다음 조건 결정을 변경한 변경 조건 결정. 전체라는 다중 조건. 뭐 이러면 커버리지 6개 외우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보시면, 소스 코드는 두 개의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전체 조건식은 두 개고요. 개별 조건식은 총네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A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지는 개별 조건식이고, 굳이 예제를 통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서 A와 B는 각각 어떤 값이 들어오면 6개에 대한 그 커브리지를 처리할 수 있느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걸 제가 간단한 제어 흐름도로 그려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러한 제어 흐름에 대해서 불 대수표 참과 거짓으로 표현되는 AND 조건과 OR 조건의 불 대수표를 만들고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각 항목별로 가나다라 마바사 R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어 흐름도를 가지는 거에서 구문 커버리지는 뭐냐? 우리가 구문 먼저 할 거고 그다음에 결정 조건, 조건 결정, 변경 조건 결정, 다중 조건.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구문 커버리지를 할 텐데 구문 커버리지는 모든 명령문이 적어도 한 번은 수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명령문이 적어도 한번 수행하려고 그러면 이 전체 조건식이 참여되어야 되고 이 전체 조건식이 참여되어서 이 구문 1번과 2번까지 1, 2, 3, 4가 전체 다 실행되어야지만 구문 커버리지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 결정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는 전체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이라고 그랬죠? 전체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 그러면 1번 AND 조건과 3번 OR 조건에서 1번 AND 조건은 전체 조건식이니까 D포인트만 보면 됩니다. D포인트가 1 또는 0이니까 얘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되고요. 얘는 만족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0인 3개 중에 하나가 테스트 케이스에 만족되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 중에 1 하나 선택되고 0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 커버리지는 이 D포인트만 보면 됩니다. D포인트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는 D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조건식의 구조를 봅니다. 즉, 개별 조건식이 한 번은, 각각이 한 번은 참과 거짓을 가지도록 한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개별 조건식이 한 번은 참이면 한 번은 거짓. B라는 개별 조건식이 한 번은 참이면 한 번은 거짓.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케이스가 요 케이스죠. 자, 네 번째 조건 결정 커버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전체 조건식이 참과 거짓을 가지고 그것과 맞물려서 개별 조건식이 참 또는 거짓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즉, 약간의 교집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전체 조건식이 1 또는 0을 갖도록 먼저 셋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개별 조건식이 1 또는 0을 갖도록, 즉 전체 조건식이 1을 지금 예를 들면 요거를 먼저 테스트 케이스에 넣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D포인트가 0이 먼저 잡혀야 되니까 세 개 중에 하나죠. 세 개 중에 하나면서 A가 1 또는 0, B가 1 또는 0을 갖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와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조건도 만약에 D포인트가 1을 먼저 갖도록 이 불 대수표를 셋업을 했다고 하면, 테스트 케이스에 넣었다고 하면, 이때 D포인트가 0인 경우도 고려해야 되고, 0인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OR 조건 같은 경우는 요것과 요것이 조건 결정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 만족하지요. 그죠? 왜냐면 D포인트도 1과 0이 만족하고 C와 D의 개별 조건식도 1과 0, 1과 0을 만족하죠. 자,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 조건 결정 커버리지를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제가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교집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고,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지금 그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D포인트의 A, B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테스트를 하고자 할 때는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MCDC라고 하죠. 시험에도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와요.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개별 조건식과 그거로 인한 도출된 D포인트가 상호 영향을 주지 않고 따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와 R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테스트 케이스로 넣어줘야 되는 게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다중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가나, 다라, 마바, 사아 모두 다 테스트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